하나님은 감사하는 인생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평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그때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죠. 저는 입이 둔하고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저는 정말 부족합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가면 네가 누구냐라고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기를 봐도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초라한 인생임을 자기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있는 이 늙은 이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평범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신들의 실력이나 인격이나 능력을 가지고는 크리스찬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인생,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빛나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은 이 다윗과 바세바의 사이에 난 둘째 아들입니다. 바세바, 아시다시피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 다윗이 간음죄를 저지른 거죠. 그 일로 인해서 첫 번째 난 아들은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치셔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덟 여자들 부인들을 통해서 19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이 솔로몬이 다윗의 이 왕위를 계승하리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집안 또 그런 형편에 있었던 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을 선택하셨고 이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다고 오늘 이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집안이 나의 형편이 나의 삶에 정말 도무지 나는 이런 상태로 쓰임받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제한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요, 그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주님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면은 전 세계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정말 듣고자 모여들었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9장 34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아울의 사람 아들 예단과 갈굴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사방에 퍼진 거죠. 소문이 났어요.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 또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조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예? 사방에서 몰려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예? 그냥 만물 박사가 된 거예요. 예? 어디서 이거 배운 것도 없을 텐데 이게 하늘의 지혜를 받으시면 정말 이 세상에 어떠한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의 누가 들어오는 이 시바 여왕이 왔는데 이 솔로몬의 지혜와 영화를 보려고 왔다가 뭐 이런 질문 저런 질문 다 질문했는데 모두 다 대답한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했는데 하나도 막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뛰어난 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지혜를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8장 17절로 21절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외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나는 주님, 이 나는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 바로 지혜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를 사모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어디를 가서 예배를 드리냐? 바로 기드온 산당으로 올라갔어요. 그때 당시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 임시 예배 처소였죠. 이 성전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일천마리의 예물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 일천마리 예물을 번제로 드리려면 뭐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텐데 여태까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왕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드리면서 예배를 감사를 드린 사람이 없어요. 진짜 솔로몬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실 만큼 이렇게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다 감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또 물질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내가 응답받았다고 해서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또 많은 물질과 또 좋은 환경이 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 적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크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아니 저같이 부족한 사람, 부족한 아들, 정말 어린 아들, 연약한 아들, 우리 집안 정말 부끄러운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저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참 은혜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이 왕 가운데서도 이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했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선택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던 거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받으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되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정말 감사를 표현하고 계세요? 나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사람이 되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대하 1장 7절로 10절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난 이 솔로몬에게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셨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로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을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정말 문자 그대로 모든 소원이든지 간에 딱 한 가지 소원 내 마음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하신 것입니다. 이 솔로몬을 만나서 야 너 얘기해봐. 내가 정말 다 이루어줄게. 우리 하나님은 뭐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은 내가 네게 무엇하여 줄까 그랬네. 오늘 새벽에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저는 참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이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죠.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는데 이 성전 이 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1000시간 릴레이 천천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은혜계 부임에 와서 1000시간 이 1000배 축복을 위한 1000시간 릴레이 기도. 그래서 이 그때의 그 기도가 다 끝나갈 무렵에 거의 다 끝. 그 주님은 처음부터 안 주셔. 항상 이렇게 그 끝날 때쯤 해가지고 꼭 이제 마무리를 딱 하시는데 이 비전 센터를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요. 아, 주님, 저는 정말 이렇게 부족한데 어떻게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뿐이겠느냐? 이것은 내게 지극히 작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가버렸어요. 눈을 뜨면 현실인데 현실은 뭐냐면 돈은 하나도 없는데 예? 무슨 뭐 건축할 그런 준비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린 뭐 그냥 헌금 들어오면 전부, 그러니까 하마가 그냥 물을 마시는 것 같이 헌금 들어오면 다 성교비로 나가고 뭐 그 다음에 이 교회 유지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유지만 하는 것만 해도 벅차요. 전기값만 내는 것만 해도 벅차. 그런데 건축을 하라 그랬으면 아마 안 했을 텐데 선물로 주시겠다고는 선물. 하나님 참 꼬시는 방법이 굉장히 선물로 주시고. 이것뿐이겠느냐? 내게 지극히 작은 것이냐 이건. 정말 주님께는 작은 거죠. 뭐 작은 거죠.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됐잖아요. 예? 뭐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2008년도 완전히 이 미국의 금융위기가 와가지고요 은행들이 문을 닫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그 중심에서 그걸 뚫고 나갔잖아요. 예? 우리 교회에서 대단히 크게 헌금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 이 다 그냥 이 뚫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잖아요. 예.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 박수해야 됩니다. 주님 앞.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것뿐이겠느냐? 이것은 내게 지극히 작은 것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예? 그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면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해 보세요. 예. 특히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겁니다. 가장 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거야. 도무지 할 수 없는 환경 속에. 그래서 저는 사실 진짜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아파서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 그냥 완전히 들것에 실려서라도 난 예배에 나와서 예? 정말 그냥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냥 벌떡 일어나서 걸어간다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 확신만 있으면요 우리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예.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예. 걱정할게. 그래서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린 왕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 잊고 살아요. 늘 감사하면서 지낸다고 해도 참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참 잊고 산다니까요. 감사를. 그래서 이 절기 때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거거든요. 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아, 정말 감사를 너무나 부족하게 했구나. 너무나 감사를 못하고 살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빛나는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목회예요. 저는 제가 진짜 바라는 게 뭐겠어요? 나는 바라는 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고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제도 예술 모임을 하면서 예?
불치병자, 암환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서 저 집사님 친정 올 때 복수가 차가지고 막 이게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남편이 부축을 받으면 제 사무실에 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의사들은 몇 주 아니면 이제 세상 떠난 한두 달 아니면 세상 떠난다 이랬는데 이렇게 세 달 만에 많이 좋아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거야. 얼마나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예? 또 어떤 분 그냥 완전히 절망적인 거에 빠졌었는데 아주 그냥 얼굴에 빛이 나는 건강한 모습으로 온 사람들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예? 그게 보람이라니까 저에게는 다른 게 보람이 아니에요. 예. 피곤하고 물론 힘들죠. 그렇지만은 성도들이 잘 되는 것보다 더 기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정말 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데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만 하면 정말 주님은 그냥 제한 없이 주시기 원하시는데 이 감사가 이렇게 어렵다니까요. 불평하는 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해. 불평을 계속 불평 범사에 불평할지어도 계속 안 가르쳐줘도 불평은 저절로 해요. 애들한테 불평 가르쳤으면 거짓을 아는 안 가르쳐도 잘해 그냥. 근데 감사는 이렇게 가르쳐도 감사가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냐고요. 이 솔로몬에게 야 네가 어떻게 일천 번제를 드리냐? 11절로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실 때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니 또 구하라 그랬더니 너무나 주님이 또 아니 이쁜 짓 한 사람 계속 이쁜 짓만 하는 거예요. 아니 일천 번제를 이렇게 어떻게 드리냐. 야 너 정말 내가 무엇 해줄 거 그랬더니 저는 지혜를 주시죠. 제가 정말 이렇게 어린 나이 왕이 됐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웬만하면 저 이 자리 견고하게 해주세요. 원수를 다 물리쳐 주세요. 그 다음에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부를 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아 이런 거 구할 줄 알았는데 아니 어쩌면 이렇게 이쁜 짓을 하냐. 그래 하나님이 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그냥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겁니다.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면 어떤 조건을 붙이질 않아요. 그냥 됐어요 주님. 주님 그냥 저는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그러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 솔로몬이 이러한 능력을 받게 된 것은 왕이 됐을 때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자, 지금 이 조직을 개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모든 성읍들 요새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방비하고 뭐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왕이 됐을 때.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것이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오픈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예배부터 드리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 생일을 맞이해도 감사, 아이를 낳아도 감사, 결혼을 해도 감사, 예? 집을 이사해도 감사, 그냥 모든 것에 그냥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루에 열 번만 감사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거죠. 첫째는 일어났을 때,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하시면서 음식을 보면서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감사절 때, 다른 때는 뭐 국물도 없지만은 감사 때는 이렇게 국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친교실에 가셔서 다 국밥을 드시면서도 정말 이렇게 좋은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드시죠? 네, 그렇게 감사하시죠? 반찬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하는 분은 아직도 멀었어요. 네, 그런 분들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든지. 그래서 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셔서 감사. 또 준비해 주신, 오늘은 또 이 그룹3에서 봉사는, 그 우리 성도들 감사. 또 연암 여전도에서, 또 권사에서 이렇게 또 국밥 만들어 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분들을 위해서 막 감사하는, 축복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아주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직장 가시면서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 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을 때 또 감사하고, 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하고 감사하고, 또 점심 먹을 때 또 감사하고, 또 저녁 먹을 때 또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꿈속에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잠을 잘 자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요 진짜 정말 시간이 없어서 못 자요. 얼마나 잠자는 게 아주 최고의 소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한 시간 딱 자도 깊이 잡니다 저는. 예. 잠 못 자는 사람은 저한테 꼬줘요 그 시간을 좀. 예. 얼마나 잘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아니 제가 잘되는데 뭐 감사하셔야지. 근데요 한 시간에도 깊게 자면은 피곤이 쫙 풀려져. 감사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상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우리가 잘 준비하셔서 감사,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주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최상으로 물질을 준비하시고, 하여튼 내 인생에 이렇게도 드릴 수 있구나 할 만큼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 물질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하루에 세 번씩 감사기도 했어요. 감사하였더라.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했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윌리엄 문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학생, 불신자였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 이 사람이 사고로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막 원망하고 그랬지만은 어느 순간에 길거리에서 소경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다 거지로 막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사명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경이 되어졌을 때 불행하다 하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는데, 이 학생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살 소망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 분명한 이유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점자를 연구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자 성경책을 편찬하게 되는데 500여 방언을 이용한 이 수백만 소경을 위해서 이 점자 성경책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소경이 되어 갖게 된 재능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이 축복된 삶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힘든 것 때문에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